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부동산 쿡 선생의 손절. 천철살인. 네. 제가 이러면 딱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어제에 이어서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쿡 선생을 보시는 분들은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유튜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 구독이 들어오면 저절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낼 때 알림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국선생의 촌철살인은 시작됩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떤 주제로 오늘은 시작해 볼까요? 이재문 소장님. 네, 오늘은 다주택자 비밀언덕 정말 사라지나. 최근에 네. 이제 개헌 들어서 이제 다주택자를 재는 네. 세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네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여기 표지에 나와 있듯이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 방안도 상당히 그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네네. 다음에 이제 세금도 공시지가라든지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어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어떤 납세액이 좀 증가하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 또 세법 개정안 2018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발표되면서 거기에 또 상당히 그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어떠한 세금 증가, 뭐 일부에서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뭐 현실화가 될수 있는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2년 전까지는 우리가 임차인들이 편안하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네. 권유했잖아요. 그래서 권유해서 이것저것 많이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혜택 중에 과연 어떤 것들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의 세밀함, 그물 마음이 촘촘하지 못했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2월에 그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왔죠. 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세도 이제 면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료도 감면을 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LTV 어떤 등 DTI. 대출 규제도 이제 완화해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어떤 아니면 시장 투기를 일으키는 꽃길을 깔아줬다는 어떤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좀 정책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계속 주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한번 네.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바뀌면서 좀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권유를 하다가 임대주택 업자들 기존 거 말고 이제는 소급 적용은 아니어도 네. 새로 바뀌는 등록하는 사람부터는 어떤 혜택을 그 축소시켰어요.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상당히 축소시켰죠. 그랬는데 또 이번에 한번 또, 축소시키면서 이제 이 등록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어떤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등록을 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의무 위반을 하거나 지정된 4년에서 8년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또5% 이상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세금 감면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제 등록을 한 상황에서는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규정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강제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걸 좀 확대시켜 주세요. 네.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2017년 12월에 있었던 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갖고서 지금 맨첫 번째 줄 보면 임대주택 등록 현황이 2017년 말 25.9만 명, 98만 채에서 2018년 말에 40.7만 명이 돼서 136만 채로 이 임대주택이 약한 38만 가구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했죠. 근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혜택에 어떤 영향을 받다라고 보여주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시행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임대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에는 네네. 임대차 계약을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 5% 연 5% 이내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라는 거고요. 네네. 또 취득세를 이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네네. 임대 기간은 이제 4년에서 8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은 5% 이내로 하지 않았을 경우 1억 같은 경우는 얼마죠 그러면은 아니면은 원래 월세 냈던 데에서 5%예요? 그렇죠 5%죠 원래 냈던 만약에 데에서 만약에 50만 원이었으면은 55만 원 55만 원 네. 아, 52만 5천 원이네요 5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늘릴 수 있는 게 1년이죠 연 예, 연입니다 연이죠, 그리고 연이죠. 이제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한 그 어떤 의무를 네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 이행으로 이제 임대주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에는 네네. 감면된 취득세마저도 추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2019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우와. 그러면 꼭 지켜라.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네. 네. 이제 그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서 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제를 이제 도입해서 네네.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임대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아이고, 경우에는 네.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담하겠다. 미치겠다. 이거 과태료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을 가지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부기등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라든지 누구나가 다 열람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공공 성을 좀 더 확보하고 이게 그럼 현실화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 그거는 이제 부기등기는 이제 민간 임대 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되니까 상반기에 네.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당장에 건가요? 시행하기보다는 이제 네. 올 연말에 뭐 국회 통과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2020년부터는 아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기존에 이제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미치겠다. 임대기간 4년 내지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네. 지키지 않고서 양도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양도를 네네. 중간에 했을 때에는 기존 과태료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니 이러면은 이렇게 강화시킨다면 임대인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등록 임대주택 하신 분들을 좀 세금을 덜 매기고 그럼 이거는 정말 부자나 네. 뭐 어떤 이제 부자를 잡겠다는 이런 이유밖에 더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공주택의 어떤 공공성을 네. 강화해서 어떤 주택이 이제 노후대책으로 그렇죠. 사시는 분들은 정말 투기수단으로 보다는 이제 네. 이용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좀 강한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지금 등록임대주택 관리라든지 지금 이제 현행 세법 개정령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은 사실 그 이전에 네.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은 좀 많이 좀 제외되어 있잖아요. 소급입법이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사후 약방문이라는 어떤 이런 좀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네. 주택 임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신고를 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집을 이거를 등록을 해서 네. 내가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이제 벗어날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세금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방법으로 노후 대책을 하겠다. 네. 연금을 못 받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럼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많이 하셨어요. 네. 치맥 예, 특히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치킨집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어떤 메이커를 이렇게 체인점 내는 거를 네,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 네. 지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프랜차이즈 인구도 늘지 않고 예. 쉽게 얘기해서 젊은 층은 많이 감소된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점은 과거보다도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단위당 가게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된 상황이죠.
그런데다 인건비도 좀 올라갔고 그렇죠, 장사도 올라갔죠. 과거보다 덜하고 그다음에 네. 임대료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의료면허 이런 거를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거기서 지원해주는 경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직원하고 250만 원이라 그럼 250만 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네, 또 사대보험도 들어야 네. 되고 또 어떤 뭐 급여 외에 또 다른 어떤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네. 사무실에 이제 되는 부용들은 다 이제 뭐 업체 부담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제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네. 부분은 2019년부터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네. 이제 정부 당국자들의 어떤 발표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소득 경비, 필요 경비율을 60%, 그 다음에 네.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50%, 네.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이제 4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증가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0만 가구 정도의 그 600만 호 정도의 어떤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현재 지금 한 130만 가구 정도가 지금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약 23%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기 좀 더 많은 주택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가게 된다. 갈 것을 이제 좀 예측을 하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혜택적으로 이제 좀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일종의 이제 뭐 필요경비율 60% 인정해주고 네. 그다음 기본공제 400만 원을 인정해주게 된다 그러면 사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액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이런 것을 다 지켰을 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이 조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4년을 무조건 의무 기간으로 채워야 되고 8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4년을 안 채워도 같이 등록한 사람끼리는 예. 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기존에 천만 원밖에 과태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천만 원 내고서 이제 내가 팔지 그렇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이제 3천만 원,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중해서라 이거네요. 예, 그러면 결론은.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항상 오르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항상 내리막이 있는 게 아니고 경기 순환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 가격도 변동성이 있기 거예요, 때문에 한 8년 있다 없죠.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놓쳤을 때 네. 아, 이분은 다시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또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또 다시 4년과 8년을 채워야 이럴 수 되는지 이럴 수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 뭐 옛날에 국가 부도회나 영화처럼 네. 다시 돌고 도는 게 세상인데 네. 이치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 되게 많이들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뭐 버틸 돈이 있었지만 지금 버틸 돈도 없고 이제는 금을 다 뭐 걷어서 그거를 땜빵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집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요런 또 어떤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손해 저래서 손해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들이 네. 이제 주택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서 이제 사업을 하라는 얘기고 이제 이렇게 강화를 네. 한 그 이면에는 이제 뭐냐면 공정과세라는 거죠. 부동산을 나라에서 통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죠. 안정성 얘기를 하시 이렇게 중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뭐 가게도 못하지 뭐도 못하지 기업도 진짜 망해 떨어지지 이러면 가진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오늘 타이틀이 이제 네.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 주고 병 주는 꼴이 지금 된 그러니까 상황인가 등록하려 놓고 이렇게 5천만 원씩이나 과태료 물게 하고 그럼 등록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네. 똑같은 건데 등록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또 아 꼭 진짜 다 빼가는 것 같아요. 네. 다 속속들이 정말 다 너 돈 갖고 있지 마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자로 이제 관리하신 분들은 그나마 네. 이제 그래도 세제 혜택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의무 기간 4년 8년에 연 5% 증액에 어떤 이런 조건을 지켰을 때에는 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혜택도 좀 있고. 사실 이렇게 있지만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도 네네.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있는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는 안 물잖아요. 과태료는 예, 양도세를 이제 부과를 양도세 물더라도 과태료는 안 물고 내가 팔고 네. 싶을 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옛날에는 100% 주택 임대 사업자 네. 등록을 해야만 유리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과태료가 강화되는 거 보면 꼭 그게 100%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이렇게 모든 거를 너무 수시로 시장의 원리나 시장의 네. 기능을 무시하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서 규제를 계속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거에는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전에도 없애야 된다 이러는 뜻 아, 그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아니었어. 한참 이제 버블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기능이라는 거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게 되면 폭등하는 거를 잡아줘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주거나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 거는 뭐 정책의 어떤 경기 변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감당을 하려면 사실은 뭐한 주택을 갖고도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도 예.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장려사업이라 거의 보면 부동산들에서도 등록하세요. 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권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등록하면, 저는 등록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월세라든지 규제 강화라든지 정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노출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노출이 되는데 가야겠네요. 임대주택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택을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양도세라든지 세금으로 이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제 올해 그 6월에 이제 종부세가 부과돼서 실질적으로 12월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올해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좀 인상이 됐고요.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상당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만30% 이상, 23%에서 15% 가까이 증가가 되고, 4월에 발표가 있을 또 공동주택에 따르는 공시가격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 그러면 세부담이, 늘으면 늘었지 사실 줄지 않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보유세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유세가 상승한다라는 기정사실로 봐야 정말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암담한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주택자 왜냐하면 입장에선 이게 만약에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지금 침체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월세를 안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월세를 안 내면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나요? 물론 이제 세금 월세라는 거를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이제 뭐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다든지 어떤 이제 증빙서류라든지 있는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증빙서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입금된 흔적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미실현된 어떤 이익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그런데 이제 거는 나중에는 뭐 보증금에서 까는 예, 거는 까서 이제 발생을 깠을 때 이제 하지만, 어차피 발생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납부하지만 지금 기간 중에 이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야 된다. 뭐 이거는 좀 다소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월세 받으신 분들은 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무비용도 나가야 되지, 모두 나가야 되지. 진짜 다 떼주고 나면 뭐가 남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죠. 지금 아, 이거는 그렇죠. 말씀하셨던 이거는 대로. 진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얘기가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와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민이 좀 많아지죠. 그런데다가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내가 거기에 맞춰간다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고서 4년 내지는 8년 동안 이제 내가 하고 내가 이제 그 임대 기간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날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볼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끝나면 예, 이마저도 이제 등록하지 않은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정부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시행령에서 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그널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을 것 현재로서는 팔수 같은데, 있는 할수 방법이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졌네요. 예. 기존에는 정말 넘기면 그렇죠. 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진짜 임대주택을 세금 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되나까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무조건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래서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요원해지는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또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뀌어 갖고서 다시 뭐 부양하는 부양책으로 바뀐다 그러면 규제가 네.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네. 아, 그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은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먹고 살아야 되고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경비는 많이 지출됩니다.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어차피 등록해서 세금 낼 것 같은 경우는 네. 얼추 잘 나오는 쪽을 좀 선정해 볼 그렇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서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수도권에서 이제 그 네.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에 있는 네.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분당이라든지 네. 뭐 인천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수원 쪽 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임대사업을 좀 많이 한 게 최근에 그 이제 한 2017년, 2018년간에 이제 똘똘한 네. 한 채 이래갖고서 이제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부 올라왔고 네네. 또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집 한 채를 다 샀다라는 것이 네네. 많은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예. 결국에 이제 서울 인접해 있어서 임대 수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앞으로도 이제 유망한 곳이다라는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부동산 상승이 유명한 예, 지역이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도 네. 최근에 나타난 추이를 보면 서울 경기 쪽에 네. 경기도 이제 서울에 인접한 경기, 네. 경기 남부 쪽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럼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따지면은 대충 우리가 볼 때 그 중점적으로 정말 월세가 꾸준히 잘 나오는 지역은 어느 정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좁혀서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러니까 주택과 이제 상가를 좀 구분해서 본다라면요. 네네.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사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월세라든지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당장적으로 이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보면 연체율이 좀 저는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25개구 전체가 네. 다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적정한 지역이라고 좀 보고 서울에요? 있고요. 경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누게 된다 그러면 경기도 네. 이제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 지역과 그다음에 네.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기 지역, 그냥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사업 등록은 뭐 네. 그렇게 저는 좋지 않고 또 미분양분도 상당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사업지로서 네. 적당하지 않은데 네네. 서울에 인접해 있는 남부 지역은 이제, 네, 남부가 아니고 북부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지 네네. 경기 이제 동남권 쪽에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뭐 나름대로 네. 어떤 사업 수지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의 문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빈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는 네. 철저하게 지역 분석이라든지 입지 분석을 한 후에 상가는 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해서 네. 반드시 거기서 월세가 잘 나온다 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 네. 네. 조심하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그나마 상가보다는 주택을 권유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주택. 그래도 서울을 보면 25개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임대가 잘 나오는 지역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거는 아닌데 일단 네. 어쨌든 이제 집이 네네. 집을 살아야 되는 곳이고 조금 네. 이제 같은 비용이 든다라면 서울에서도 약간 이제 인접 강남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네. 강남에서 뭐 1시간 반 걸리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 네. 그런 지역들은 강남 접근성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네. 너무 좀 이제 요원한 부분이지만 네네. 해당 지역에 각 25개구라든지 경기도에서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다 랜드마크적인 어떠한 인구 집심이 만들어지는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두 개역이 환승되는 역세권이라든지 세 개역이 환승되는 역세권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업무 지역이 네. 여전히 변함없이 업무 지역 중심적으로 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상암도 같은 경우도 업무 지역이잖아요. 떠오르는. 네. 근데 그 주변에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마 6호선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월세는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블 역세권이고 업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선행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노후 자금을 가지고 내가 집 한 두 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해서 네. 나는 월세를 나갔고 이걸 수익으로 이제 앞으로 네. 살겠다라고 네.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셔갖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세전 수익률을 앞으로는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보유세도 높아지고, 아, 거래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또 이런 것들이 세금이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 수익률에만, 그러니까 이제 세전 수익률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앞으로 남고 뒤로 비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 또 대출까지 받아서 네. 아, 산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네.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팁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네.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세후 수익률 따져봐라. 네. 그렇죠. 이거저거 다 빼면. 뭐가 다 뭐, 진짜 네. 이거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네. 가격이라는 게 네. 많은 분들은 아, 부동산을 사놓으면 네. 가격이 틀림없이 뛰기 때문에 네. 아,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네. 어떤 절대적인 네. 아, 절대 명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에 네. 워낙 경기 변동폭이 크고 경기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한 2015년 이후에 네. 아, 지금 2017년 아, 9월 9.13 대책 이전까지 네. 한 10억 가까이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강남에? 이제 지금 조정기에 지금 조정기 들어간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10% 떨어졌다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세 번 반등을 네. 했다라고 정책에 따라서 이제 세 번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반등한 금액 정도는 이제 좀 주저앉은 거 같아요. 2007년에 그 영화를 네. 찾으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 옛날 떨어졌던 만큼은 안 떨어졌지만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떨어져 있는데 예, 이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제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 예. 밀접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 뭐 부동산 경기가 뭐 무조건 떨어져서 좋다 아니면 무조건 올라서 좋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아닙니다. 올라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할 말이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 부동산 푹 선생 특히. 국 선생의 네 이재문이었습니다. 네 촌철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촌철살인. 네네. 그래서 여전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은 정말 모든 거에 다 전천후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댓글에 옮겨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토론의 시간을 갖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그리워지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겠습니다. 부동산 쿡 선생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